안에 있는 거. 보세요. 왜 남의 대기실에 오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여러분이 웃기나요? 웃기나요? 떨려요. 근데 설레기도 하고 근데 이제 팬분들을 만나러 갈 시간 공허하기도 하고 그래서 곧 만나러 갑니다. 여러분들 저희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까칠까칠한 저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. 그 초롱 언니가 들어와요. 우리 애지. 저는 성막리 결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하영이 목소리 쇼챔피 연씨 일본에서 일본어로 아주 짧게 해서 열심히 한 시간 넘게 외웠는데 다 틀렸고요. 너무 걱정이 너무 많이 외워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또 들으니까 다가가 다가와줘 아 루키 루키 다시 봐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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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네, 대박. 저거. 아, 저 지하로 와. 저거 머리가 내가 미리 따놓는 거예요. 네. 이따 풀고. 네. 이것도 나름 괜찮은데? 오늘은 하기로 한 이렇게 해가지고. 그 뭐냐, 저 지금. 아, 귀여운둥이 머리 하네. 저는 바지녀입니다. 졸리면 내가 엄청 이상해 지는 특이해진다고 많이 들어요. 아침녀 부르고 와요 다 좋아요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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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뺏을 거야. 지금 내가 뺄 거야. 어 맞다 지금 제가 안 피곤한데요? 저는 가수로서 자기엔 너무 부담감이 큰데 팬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저희가 힘든 기색을 한다기보다는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 팬분들도 항상 화이팅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래 자막으로 이렇게 내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왜냐면 또 팬분들께서 너무 빨라가지고 또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제일 필요한데요. 이분은 막내 오하영 씨예요. 굉장히 요즘에 떠오르고 있죠. 개그신이라고. 이제는 얼굴만 봐도 정말 웃기 정도로 정말 웃긴 친구고요. 그만큼도 재치 있는 친구고 그 안에 또 귀엽고 성숙하고 섹시한 모습도 많이 돋보이는 친구입니다. 그 다음 보시면 정은지 씨인데요. 정은지 씨는 저희 팀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고요. 입이 굉장히 커요. 실제로 보면 더프고요. 아무튼 뭐 그런 친구입니다. 그 다음은 마지막에 소개할게요. 그 다음은 손나연 씨고요. 우선 비주얼 담당이에요. 요즘에 또 굉장히 핫하죠. 사이 선배님의 무대에도 출연해서 굉장히 핫하고요. 이 친구도 굉장히 입이 커요. 실제로 보면 또 더 크기도 하고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은 이분 정말 귀엽죠. 굉장히 동안이시고요. 올해가 27살 맞나? 화장실 달리도 화장실 갔네요. 27살이고요. 동안이에요. 생각보다 많이 동안이에요. 다른 사람들은 저희 팀이 막내라고 많이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실제로 보면 딱 리더라는 느낌이 있고요. 그다음 이 친구도 입이 커요. 저희 멤버들이 생각보다 입이 다 커요. 이 작은 친구가 초롱 봄이고요. 중간이 이제 남주고 하영이가 좀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것 같고. 남주는 굉장히 통통 튀는 음식을 좋아하고요. 음식 안 먹으면 굉장히 예민해져요. 그래서 예민해질 때 음식을 갖다 주면 굉장히 풀리는 친구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. 이 친구는 말할 필요도 없죠.
그냥 모든 매력을 담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. 한번 빠지면 나갈 수 없는 출구가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파킹 잘해놓으세요. 내 마음속에 파킹 잘해놓으세요. 관계로 제가 굉장히 큰 목소리로 멘트를 따고 있습니다. 예! 네,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초롱 언니가 준비해 왔습니다. 네, 초롱 기자입니다. 네, 오늘 첫 방송 네, 부산에 잘 마쳤고요. 얼굴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좀 꼬질꼬질합니다. 네, 여러분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박초롱 기자. 제일 좋아. 완전히 봐준 냄새가 납니다. 극한 직업. 에이핑크 리더. 여기 한 번만 나와줘요, 휘인양. 여기 한 번. 휘인씨, 보누씨랑 친해지고 싶다고 했잖아요. 난 서로 보누는 알아요. 보누 언제 알았어요? 아직 친해지고 싶다. 분홍 립스틱. 아, 분홍 립스틱 같이 했었네. 네, 마마 뭐 했는지도 안 보여요. 센터 에이핑크입니다. 저는 지금 앞머리를 갖다 버린 상태 있습니다. 솔직히 이번 활동 때 앞머리가 있었던 건 다 네, 그들이 이유였어요. 왜냐, 앞머리를 너무나 그리워해 주셨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솔직히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일부러. 근데 또 너무 좋아해 주셔서 좋았어요. 그럼. 네, 감사하게도 오늘 또 TV 오고 들었네요. 감사합니다. 그런 소리를 듣는데 콘서트장인 줄 알았어요. 너무너무 힘도 하나도 안 되고 진짜 재밌었어요. 매일매일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.
자, 저희 준비되셨으면 리허설 해보겠습니다. 준비가 돼서 리허설 가는 거? 저희 판단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방송 공연장에서 다른 팬분들도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즐겨주시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. 팬더데이 아무리 막 피곤하고 그래도 무대에서 팬들 응원들을 보면 진짜 엄청 힘이 돼서 다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에이핑크입니다. 와! 저희 미니앨범 6집 핑크업의 활동이 오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와.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죠. 진짜 마지막. 맞아요. 이제 이 무대를 보려면 다른 콘서트나 공연장에서 볼 수 있겠죠. 오, 활동? 예. 예.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맞아요. 특히 이번 활동은 팬분들이 진짜 응원을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. 이번에 정말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거 정말로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 더 많이 느꼈어요. 우리 판다 여러분들 때문에. 판다는 누구죠? 판다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우리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수상을 또 많이 하게 됐죠. 네. 정말 우리 팬분들의 힘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상은 모두 누구일 것이다? 우리 판다. 예예. 판다. 3주 동안 함께해준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 외에 또 저희들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. 그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렇게 활동하면서 너무 행복할 수 있었던 게 다 우리 팬더데이에서 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축하하신 모든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함께 활동한 가수분들도 축하 많이 해주셔서 그 덕분에 저희가 더 기운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유.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희가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성공적이었나요? 성공적이었습니다. 예. 이 활동 벌써 막방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또 이제 다음에 더 이제 시작이라고 또 새롭게 다시 팬분들과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또 많이 더 만날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. 정말 우리 팬더들도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같이 더 수고할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합시다. 사랑합시다. 역시 사랑합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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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낭둥이. 너무나 좋은 추억을 안겨줬던 이번 앨범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앨범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팬더분들 날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너무 정적이다. 너무 얌전하다. 아, 너무 얌전. 배고파서 아, 팬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먹어야 돼. 주세요! 주세요! 귀엽게! 귀엽게! 주세요! 사랑스럽게! 귀엽게! 주세요! 사랑스럽게! 주세요! 자! 멋있게! 주세요! 깜찍하게! 아, 무서운 거잖아요. 주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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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! 안녕!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! 그 손가락 빠질 뻔했던 거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. 손가락 빠질 뻔했어요. 카메라 좀. 또.